안녕하십니까, 양옥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실 여러 차례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다산의 카816이라는 소총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한번 보시죠. 이 다산이지만은 카라칼이라고 하는 UAE 회사와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라칼, 그래서 816 이런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카816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16, 516, 816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총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816이라는 총기는 뭐냐? 사실은 이제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6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러한 그 가스피스톤 방식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그 AK에 나왔던 그런 그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 어떻게 하면 M16 소총과 결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도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된 것이 이제 416이었고요. 이 416을 설계한 설계자가 시그로 넘어가서 만든 것이 시그 516. 그리고 그 같은 설계자가 416과 516의 실패 혹은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은 설계가 바로 이 카8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816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구조도 구조지만은 뭐 당장 아주 섬세한 것들, 세세한 것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우리 보통 M16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K1, K2 마찬가지로 사격하다 보면 어떻게 사격을 많이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앞을 잡고 사격을 하지만 이쪽을 잡고 사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로 이쪽 부분에 손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홈까지 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세세한 신경들을 써놨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한번 이쪽 안 한번 볼까요? 내부를 보시면 내부는 사실 우리가 보는 기존의 M16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시야를 당겨가지고 발사하는 방식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장전 손잡이 쪽 해가지고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위도 전형적인 M16의 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이죠. 근데 하지만은 보시면은 역시 이런 볼트 부분도 어떤 경량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슬림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던 M16의 볼트들보다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장 들어만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요. 자, 앞에 가스 조절기 바로 이 가스 조절기 부분으로 해서 가스 압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면서 가스 압, 그래서 이 가스 압에 따라서 발사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 이 카816의 또 다른 장점은 사실 이게 좀 보여드리기가 좀 각도가 좋지 않다. 바로 이 총렬 부분에 있습니다. 총렬이 소위 이제 콜드 포징이라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소위 냉각단지라고 얘기하나요? 이 뽑아낸 철을 굉장히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콜드 포징으로 쭉 뽑아낸 총렬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총렬들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수명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요, 이것이 특수작전 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발 사격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험난한 조건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총렬이 굉장히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콜드 포징 배럴을 사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필요한 강도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연사 시에도 더 안정되게 믿고 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되게 소수의 인원들이 굉장히 그 적진에 안 좋은 상황에서 싸우다 보면은 그만큼 총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특징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 해병대가 뭐 416 같은 것들을 뭐 채용을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사실 이러한 콜드 포징 배럴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장점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지금 독일군에서 차기 소총 선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G36 채용했다가 그 이 플라스틱 부위와 그 총열 부위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발열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총을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은 차기 소총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HK 기종들만이 후보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HK 기종 통해서 416과 그 이외에 이제 이 기종 가운데서
이 4.16 기종이 후보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4.16 대신에 바로 이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이 카라칼 독일 법인에서 만든 예, 그렇죠. 어차피 뭐 같은 제품입니다. 이 카816이 독일 육군의 소총 선정 사업의 최종 후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물론 최종적인 그 선정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 자국산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으나 어쨌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416보다 816이 낫다라고 독일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도사이트의 라이트의 수익 손잡이. 이게 뭐 가장 전형적인 사격에 사용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사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연! 자, 일단, 단발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저 반동이 굉장히 약하죠. 자, 한번 연발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직 손잡이와 잘 결합을 했을 때는 거의 기관총처럼 안정적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 해병대가 416 그러니까 이 816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416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분대 지원하기 쓰겠다라는 명목으로 가졌은 게 이해가 가실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 사격과 그 다음에 조준 유지가 가능한 다산 카816이었습니다.